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9절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게는 용맹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3인, 둘째 3인, 30인 용사 등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햇사람 우리아는 30인의 용사에 포함되는 맹장이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가 잉태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 중에서 불러내어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지만 충신 우리아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입니다. 다윗은 다음 날 우리아 장군이 술이 취하게 하여 밧세바와 동침케 하려 하였으나 술이 취해도 그의 충성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충신 우리아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 자신의 손에 자기 자신을 죽이게 하는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전달하게 하고 요압은 다윗의 뜻대로 그를 함정에 빠져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칭찬한 그 다윗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범죄할 수 있으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를 믿기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나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심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임금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범죄한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회개한 점에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